Hello to the world! Hi, guys! 오늘도 Hello.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We're back. 근데 좀 새롭죠?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은근히 먹방을 좋아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치킨을 먹을 건데 이 치킨이 뭐죠? 이 치킨은 바로 BHC, 바로 그 치킨의 신메뉴인 치하오 치킨입니다. 오, 약간 중국풍의 향기가 되게 느껴져요. 네, 그렇습니다. 아, 냄새는 진짜 와, 너무 근침도인데 진짜 너무 못 참겠어요. 근데 또 저희가 크리에이터인데 그냥 먹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먹으면서 어떤 컨텐츠를 할 거냐, 바로 여러 유튜버들이 했던 바로 댓글 읽기. 그래서 랜덤으로 한 뭐 5개에서 10개 정도의 댓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먹어볼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먹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가보시죠. 아, 저는 일단 그럼 다리를 알겠습니다. 살짝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나도 다리를 살짝. 오, 맛있게 생겼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초점이 잡힐지 모르겠네. 이 양념도 되게 맛있어 보이네. 와. 갑니다. 맛있다. 오,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오, 맛있어. 어, 섹시한데요? 아, 조금 맵다. 얼굴이 살짝 빨개질 것 같아. 매워. 맵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맛이냐면 그 혹시 외국 구독자분들이 먹어봤을지 모르겠는데 깐풍기라는 게 있어요. 중국 음식 중에 약간 이렇게 매콤하게 고추기름에다가 이렇게 버무려서 튀긴 닭을 이렇게 버무린 건데 그런 맛이 비슷하게 나는 것 같아요. 고추향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에 걸렸어.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치킨무를 줘요. 치킨무 하얀색. Radish. 와, 하나가 딱 먹었으니까 댓글 하나 읽어보죠. 오케이. 옛날 영상부터 한번 볼게요. 오케이. 봅시다. 이건 옛날 영상은 아니고. 최근에 우리가 라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나 본 건데 이거 이름 밝혀야 되나? 일단은 이거는 익명으로 가보죠. 알겠습니다. 네. Next time just use Latin America instead of South America. Latin America includes all of us. Also Puerto Rico and Dominican Republic are part of North America. 저희가 한국에서는 그 영어를 쓰지 않는 그 미주에 있는 나라들을 남미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저희가 남미라고 부르고 해석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 지금 이걸 보니까 남미가 아니라 중앙아메리카나 북미에 있는 그런 나라들도 라틴어가 아니죠. 또 스페니쉬를 쓰는 분들이 그 나라들이 많은가 봐요. 이거는 약간 악플이라기보다 약간 지식을 전달해 준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잘 모르니까 원래 이런 부분은 겸허히 말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서 네, 고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드세요, 드세요, 편하게. 어, 맛있네요. 와우. 내가 날개 빼놨어요. 아, 뻑뻑살 좋아하시나? 네. 뻑뻑살. 가슴살. 오, 예. 아, 근데 이거 치킨 맛있네. 야미. 퍼펙트. 뭐 이런 댓글을 쭉 한번 또 볼게요. 다른 영상 찍어보니까 뭐죠? 어, 이거는 그겁니다. 진짜 옛날 건데 저희 니키 미나즈 할 때 그때 한창 우리 먹방하면서 했잖아요. 그때 나온 댓글인데 그때 우리가 짜장면을 먹었을 거예요. 아, 블랙 누들. 네, 그래서 That food looks nasty. Like a bunch of slop. Like a bunch of slop. And the sounds they are making when they were eating it was the worst.
Can I get some baked mac and cheese, fried chicken, and yams, please? 뭐 그게 검은색 누들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빴나요? 저희는 되게 맛있 그 되게 맛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댓글을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제가 니키미나즈 할 때 리액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예요. 근데 이 댓글이 달리고 저희가 사실 충격을 좀 먹어가지고 맞아요. 그때 소주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네. 뭐 저희도 맥앤치즈 먹을 수 있고 프라이치킨 먹을 수 있고 얌 먹을 수 있는데 저희는 좀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외국인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름 생각한 거예요. 네. 나름 저희도 머리 굴려가지고 여러분들 맨날 접하는 음식을 저희가 먹으면은 과연 여러분들이 이게 흥미가 있을까 해가지고 사실 짜장면은 중국 음식이지만 사실 그 짜장면 중국에는 짜장면이 한국에는 짜장면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짜장면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먹은 건데 뭐 그 당시에는 충격이 있었지만 지금 솔직히 읽어봤을 때 사실 이것조차도 개인차니까 좀 이 정도 내용은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이해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땡큐. 땡큐. 진짜 고마워요. 고마워서 이래 왜 고마워서 진짜로.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아 맛있네요 근데. 오케이 뭐 이 정도. 넘어갑시다. 네. 뭐 화나셨어요? 아니요.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여러분들의 이런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 너무 좋아요. 땡큐. 자 그리고 하나 더 봅시다. 이거 한국인인데? 아 이거는 최근에 달린 댓글인데. 이건 한국말이니까 제가 읽을게요. 네. 해주시죠. 진심 이해 안 됨. 킥킥킥킥. 씨발 한국이 리액션이라고 하면서. 노래 풍이나 봐도 딱 전통 한국미를 강조한 컨셉인데 중국왕 이지랄 키키키키 어눌한 말투 보니까 조선족 아니면 건모외인 듯. 아 이거 웃기다 웃겨 너무 욕이어서 웃기다. 아 근데 맞아요 저희가 실수했지. 네 송민호분 영상 리액션을 할 때 실수를 했습니다. 맞아요. 뭐 그냥 인정합니다. 그 순간에 그냥 저는 그렇게 보여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댓글 다신 구독자분이 보신다면 저희가 실수했기 때문에 당연히 불편해 하셨을 거예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과드릴게요. 진짜 저희도 그때 그걸 느끼면서 다음부터는 그래야지 말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저희가 어떤 구독자 외국 구독자분께서 저희한테 좀 너네 준비하지 말고 진짜 처음 보는 것처럼 리액션 해달라. 네 그런 적도 있어요. 네, 이런 게 많아가지고 저희도 거의 뮤직비디오 안 보고 리액션 하면서 생생한 리액션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진짜 조선족 아니고 진짜 토종 한국인이고 네. 그리고 검머외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인 것 같은데 머리 검은 건 확실하지만 외국인은 아닌 진짜 한국인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죄송스럽긴 한데 그렇네요. 좀 저는 뭐 살면서 이런 욕을 들어본 게 처음이어서 처음은 아니지만 뭐 모르는 사람한테 들어본 게 처음이어서 제가 그렇습니다. 일본인, 중국인까지 들어봤거든요. 네. 조선족 처음이에요, 진짜로. 아 뭐 그분들이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처음 들었어요, 저도. 저도. 그래서 뭐 이게 아마 저희는 뭐 조선족에 대해서 뭐 그런 것도 없는데 아마 이거는 저희를 비하하려고 쓰신 것 같은데 네, 뉘앙스가 그러니까 아, 좀 그러네요. 그래서 네. 오늘 약간 알코올홀릭 좀 알코올 좀 먹겠습니다. 아까 후다닥 가서 가져오더라고 댓글 몇 개 보더니 살짝 짜증나네요. Cheer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빨리 넘기죠. 술 취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것도 그 댓글에 달린 거예요. 그 니키미나즈인데 보면은 이건 악플은 아니고 아닌 것 같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 그래서 I hope I don't racist, but why do Asians slurp noodles when eating? Does it taste it better? With that extra slurp, or am I wrong? Anyway, still love your reaction. Keep doing it. 그러면 감사합니다. 뒷말은 무조건 네. 칭찬인데? 맞아요. 이게 그 영상에 그런 말도 되게 많았어요.
왜 호로록 호로록 먹냐 국수를. 근데 저는 외국 분들이 먹고 얘기할게요. 아, 뭐 외국 분들이 제가 뭐 대신 얘기해 드릴까요? 네. 외국 분들이 저희도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이 댓글을 보고 저희도 그때 먹방이나 리액션을 접목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는데 약간 또 유럽도 다른 것 같고 또 약간 근데 미국은 좀 호르륵 안 거리고 약간 끊어서 먹는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희 몰랐어요. 근데 맞아요. 아시아에서는 아시아 다른 데 모르겠어. 한국에서는 국수를 먹을 때 소리를 더 크게 내야 장수하고 더 좋아합니다. 어른들이 어른들 뭐 아빠나 엄마나 특히 우리가 애기였을 때 그래야 잘 먹는다고 맛있게 먹는다고 해가지고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심지어 그리고 먹방이라는 단어가 아마 한국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지금 되게 월드와이드하게 네. 쓰이는 단어가 됐잖아요. 근데 먹방에서 한국에서 먹방을 할 때 면치기라는 게 있어. 또 오 면치기 와 으르르르 호르르르 안 끊기고 계속 먹는 거 그게 또 유행이에요.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문화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근데 저희가 아마 좀 불편하실까봐 이제부터는 조금 소리를 안 내면서 좀 먹는 위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좀 낸 거 같은데 아무튼 근데 쩝쩝은 한국도 싫어하는데 쉽지 않네요 고치기가. 근데 후루룩 하는 거는 한국 좋아하지. 네, 좋아요. 일단 악플부터 보시는 거죠? 선플 많잖아요 저희. 아, 일단 이게 악플이 눈에 띄니까 한번 봐볼게요. 이게 최근에 또 달린 댓글인데 사실 이거를 이게 라틴어가 아니라 이게 스페니쉬거든요. 보면은 푸토 스티노스 라 미타드 데 비디오 셀라 바사론 엔 라 비아 그래피아 델. 잘 못 읽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좀 뭐 알려주세요. 제가 일단 이거를 해석을 해봤는데 영어로 해석을 해봤는데 뭐 우리 보고 중국인이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해석 그 구글 번역기가 잘 안 맞잖아요. 근데 중국인이라고 하면서 좀 나쁜 F월드도 섞여 있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욕이었구나. 네. 근데 뭐 외국인 사람들이 아시아계 사람들을 욕할 때 중국인이라는 얘기를 좀 쓴다는 거를 좀 듣긴 했거든요. 뭐 치노 뭐 이런 거. 네. 근데 사실 저는 중국 학과고 심지어 뭐 중국에 대해서 별로 감정도 없고 저희를 뭐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저희는 그냥 진짜 저희 한국인이라는 거 좀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뭐 저희도 뭐 인종 이런 거 뭐 나라나 그런 거 진짜 신경 안 쓰는 사람인데 그래도 맞아요.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은 있으니까 맞아요.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했던 댓글처럼 저희한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시거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런 인포메이션을 받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데 약간 맥락 없이 그냥 욕을 하시거나 그럼 저희도 인간인데 상처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진짜 정말 뭐 이거는 욕은 아니지만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뭐 남미에 계시는 분, 멕시코에 사시는 분한테 또 브라질 사람이지. 맞아요. 이러면 뭐 그분도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맞아요. 뭐 나쁘죠.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냥 일단 뭐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사실 뭐 괜찮습니다. 많이 안 옵니다.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 오케이. 오케이. 다음 거. 그리고 뭐야 이건 또. 여기 에이핑크에 달린 아 건데. 진짜 이거 따끔하게 한마디 해도 됩니까? 일단 읽어드릴게요. 나 보고 있으니까 짜증이 확 나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남 두 명이 뭘 리액션이야? 크크크 푹. 짧지만 가장 기분 나쁜. 이게 진짜 아까 말했던 맥락 없이 욕하는 거. 정말. 아 한남 두 명이서 리액션 하면 안 돼요? 한남은 하는 남자입니다. 네. 아 한남이 뭐 외국인 친구도 모를 수 있어서 잠깐 설명해드리면 한남은 남자를 약간 비하하는 발언입니다. 특히 한국 남자. 예, 한국 남자 비하하는 발언인데 아니 뭐 한남 두 명이 리액션을 저렇게 뭐 어쩌고 하면 안 되죠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남 두 명이 뭔 리액션이야 키키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강렬해 푹 끝나기만 나쁘네 뭐 외국 구독자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요새 그게 되게 이슈예요. 한국에서는 페미니스트와 뭐 그 반대 진영 그 싸움이 되게 치열하죠. 치열한데 뭐 저는 사실
관심이 사실 없어요. 크게 막 큰 관심은 없는데 보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싸울까? 당연히 전 그게 모르겠어요. 여기 또 소신발언하면 또 괜히 욕먹을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원럽하고 서로 뭐 그게 처음에 취지는 뭐 남녀 평등 이런 걸 시작했는데 지금 또 편가르기잖아요. 편가르지 말고 저희도 진짜 모든 여성들 존중하고 사랑하고 지금 뭐 유튜버든 어디든 누구든 열심히 하시는 분들 다 지지하고 저희는 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그냥 뭐 한남 두 명이서 뭘 리액션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 한남 두 명이서 열심히 사는구나 열심히 뭔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봐주시면...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 뭐 한남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맞아요. 한국 남자니까. 맞는 말이. 나는 한국에서 태어난 거 정말 자랑스럽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는데 그냥 뭐 비난 아님 그러니까 비난을 위한 비난 말고 그냥 잘못한 게 있으면 아까처럼 따끔하게 혼내주시고 아니면 칭찬도 해주시고 맞아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뭐 근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 보면서 좀 충격적인 걸 찾아보긴 했는데 그래도 네. 저희 구독자님들이 다 착해서 그런지 그렇게 심하게 욕은 안 하네요. 네. 막 부모님 욕을 하거나 이런 건 없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나 그랬으면은 유튜브 그만뒀을지도 몰라. 나는 뭐라 했을 것 같아. 이제 좀 나쁜 거 봤으니까 좀 좋은 것 좀 보죠. 그래요. 우리 은근히 또 팬분들이 많습니다. 보면 일단 찾아보는데 평소 때 저희 좀 옛날부터 골스팬 위주로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제 위주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아 이분! 아 이분은 완전 기억하죠. 완전 진짜 거의 친구 같아요 저는. 여기서부터는 아이디 공개하겠습니다. 네. 너무 고마우신 분들이라. 복숭아 풀필로 하시는 분인데 Crazy 아하하하 Sean's facial expression were so funny. 저의 얼굴 표정이 너무 웃기대요. 그런가요 그런, 제가? 그런 거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션의 웃는 소리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한번 보여드려요?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바꾼 들으면! 나온다! 한 번 더! 와 진짜 방송쟁이다 방송쟁이야. 저는 바로 나오네. 여러분들 위해서 합니다. 이제. 저도예요. 정말 오케이 그럼 아 또... 정말 감사합니다. 이분은 항상 저희한테 좋은 조언과 그런 좋은 말들 아끼시지 않는 분이라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보니까 아 이분도 기억나요. 이분은 진짜 맨날 달아주시는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 그리스에 사시는 분이에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Your reaction is so funny. 오케이. 우리 웃기죠. Will you do another movie for Sean Song? 아 뭐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민감한 문제인데 네, 아 뭐 조만간 네. 그러니까 조금 뭐 저번에 앨범 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 욕심이 더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션도 사방팔방 작곡가들이랑 지금 콜라보도 많이 진행이 돼 있고 이제 곡이 곧 나올 거니까 곡 기대해 주시면서 그 곡 나오면은 다 저번 뮤직비디오 훨씬 고퀄이고 훨씬 멋있는 뮤직비디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거니까 그때까지 스테이 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돌아올 겁니다. Coming soon. 항상 감사드리고 다음으로 바로 이분도 자주 다시는 분이에요. 이브이브라고. 이거는 거기다 한 것 같은데 그 니키 미나즈 이번에 최근에 한 거. Normally I don't laugh at people's pain, but I bust out laughing when CM hit his hand on the table. Sorry. 기억납니다. 제가 그때 니키 미나즈 할 때 니키 미나즈 벌써 너무 멋있어서 제가 그때 손을 다쳤었는데 모르고 빵 쳤다가 진짜 리얼. 너무 아파했죠. 근데 좋은 게 근데 저는 진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아픈 것 때문에 웃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맞아요. 그냥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웃음을 드렸다는 거 그거 하나로 진짜 전 만족하고 다음에는 여러분이 제 아픈 거 좋아하니까 다음에 부러져 보겠습니다. 예. 부러져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연체동물 오징어처럼 그냥 너덜너덜해지는 그 모습까지 보여드리면 박장대소 월드와이드 하는 거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희한한 부분들을 되게 좋아하는 약간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웃는 거 막 미친 듯이 웃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 오케이 더 과해져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분도 굉장하신 분이죠. 아 이분은 당연히 알지. 인스타랑 그때 저는 이분이 기억이 나는 게
우리가 월드컵 때 예. 독일이랑 한국이 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 한국이 2-0으로 독일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한테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저도 그 메시지를 형이 보여줘서 봤는데 진짜 신사답더라고요. 네. 숙녀인지 신사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숙녀분이세요. 매너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아 너네 잘했다. 근데 아쉽긴 한데 너네 잘해서 축하한다. 진짜 멋있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이분의 아이디는 스테프 티. 저 이름이 스테파니라고 들었어요. 아무튼 이분 보면은 오 마이 갓. I can't wait to watch the vlog of Sean's performance. 그리고 That's so cool. Come to Germany for a concert. You will have at least one person in audience. Also, Ariana's song has a good message. Also, Sean, please no bad words about tall woman. I'm effing tall too. 뭐 제가 최근에 공연을 했잖아요. 예, 맞아요. 그 영상 올리기 전에 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공연 브이로그 보고 싶다. 궁금하다. 기대된다. 그리고 젊은이로 와라. 와서 공연을 해라. 오케이. 적어도 관객 한 명 있을 거다. 자기라 이거죠. 그럼 가지. 네. 가면 가죠. 어쨌든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리아나 이때 아리아나 우리가 리액션 그거에서 거기 메시지 좋다고 해주시고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중간에 어떤 좀 아줌마? 아줌마분 좀 키 크신 분 나왔잖아요. 그때 제가 키가 크시네요 이랬는데 전 뭐 나쁜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놀라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아 그게 좀 기분 나쁘셨다는가? 아니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기분 나쁘셨으면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저희는 레이시스트가 아닙니다. 저희는 네 저희는 원럽 진짜 진짜 평화 무조건 네. 피스를 좋아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 이분은 항상 재밌는 댓글 달아주시는 분인데요. 나즈마 X라는 분이에요. Okay. 이분은 This was a good video. Thank you. Next. 이렇게 다셨는데 우리가 Thank you next 한 거에다가 아리아나 그란데 약간 정말 쓸쓸한 그런 어투로 This was a good video. Thank you. Next. 아 이거 재치 있다. 나쁘지 않았어요. Thank you. Next. 그래서 제가 좀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런 재치 있는 댓글 너무 좋습니다. 이분 맨날 이렇게 다셔.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약간 지니어스적인 부분이 좀 있네요. 네 진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맛있나? 맛있어 맛있어. 먹어 먹어. Love yourself라는 사람이 달아주셨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해라. 이게 아마 거기 달렸어요. 포스트 말론 우리 분장한 거기에 달린 건데 Sean looks like a young shaman? Shaman? 샤먼이 그거 아닌가요? 막 그 옛날에 아. 원시 사회에서 아 샤먼 샤머니즘 할 때 샤머니즘 할 때 샤먼 아 그거 갖고 CM I don't have words You make me laugh guys In a good way Happy Halloween 와우. 너는 너무 똑같아서 할 말이 없었대. 아 진짜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6ix9ine을 해가지고 또 잡혀가셔가지고 네. 아 슴슴치 않은 위로를 보냅니다. 6ix9ine이 그리우신 분들은 저희 영상을 팔로인 영상을 봐주시면 6ix9ine을 조금이나마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다른 것도 분장도 할게요. 그래서 뭐 댓글 한 이 정도만 읽을까요 오늘? 네 근데 처음에는 열이 좀 뻗쳤다가 지금 뭐 그래도 맥주와 함께 시원하네요. 좋아요. 아, 나 처음에 초반에 열이 뻗쳤고 맥주를 들이키다 보니까 지금 약간 알딸딸해요. 예. 근데 치킨도 맛있고 오늘 뭐 금요일이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런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뭐 이런 뭐 악플이든 선플이든 저희는 사실 상관은 안 해요. 그렇게 크게 상관 안 하고 당연히 저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희 계속 해나갈 거고 버틸 건데 이제 뭐 웬만하면 응원해 주시고 저희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뭐 요거는 이제 나머지는 나중에 먹도록 하고 한번 짠 하고 네. 끝내보도록 하죠. 편집하면서 먹죠. 네. 여러분도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처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저희 영상 보시면서 따뜻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1, 2, 3 Lead tackle. Okay.